안녕하세요. 동물들을 위한 올바른 수의학, 미국 수의사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견종이 뭔지 아세요? 힌트! 한국에서 유행하는 견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프렌치 불독 말고, 프렌치 불독은 인간적으로 너무 많고요. 자, 미국에서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견종 바로 골든 두드로, 레버라도 두드로, 버니즈 두드로 가진 종류들의 두들들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병원에 오는 애들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거의 다 두들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도 정말 다양해서 미디움부터 스탠다드 푸들과 골든이 크로스는 엄청난 크기의 골든 두들까지 정말 많죠. 기본적으로 어떤 순종 그리고 푸들과 섞인 견종들을 땡땡땡 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말티푸, 비숑푸, 그리고 시푸, 요키푸 등 다양한 푸로 불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견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푸는 영어로 똥이기 때문에 아마 어감이 좀 그렇겠죠? 그래서 골든두를, 레버라도들, 두루를 붙여서 부르는 거고요. 까만색, 갈색, 노란색 어떤 견종과 푸들이 섞였냐에 따라서 20파운드 남짓의 비교적 아담한 두들부터 대형견의 나라답게 대형견 플러스 스탠다드 푸들로 특특특 특대 사이즈까지 정말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비숑푸, 말티푸처럼 애들이 털이 안 빠지니 관리하기도 쉽고 귀엽고 똑똑하면서 성격도 좋기 때문에 진짜 거의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예전에 제 견종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믹스가 훨씬 건강하지, 믹스를 키워야 돼. 순종이 유전병이 훨씬 많다면 그럼 하이브리드 견종들은 건강한가요? 말티푸가 말티즈보다 건강한 이유도 이거임. 수의사님, 그럼 디자이너 견종들은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 디자이너 견종? 하이브리드가 뭐야?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순종 플러스 순종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견종들, 두두를 포함한 말티푸라든지 비숑푸라든지 폼피츠, 폼스키, 뭐 무슨 럭셔리 디자이너 브리드, 하이브리드 견종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기발해요. 이름도 잘 갖다 붙여. 결국은 믹스인 건데, 그쵸? 그걸 또 하이브리드 견종, 뭐 럭셔리 디자이너 브리드 뭐 이러고 부르고 있고. 근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심지어 뭔가 럭셔리해 보이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하이브리드 견종들이 순종보다도 훨씬 더 고가에 분양한다는 제보가 수두룩해서 제가 찾아보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럭셔리 디자이너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부르면서 뭐 폼스키니 골든 두드리니 하는 강아지들이 무려 색깔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600만원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아니, 요즘도 펫샵을 그것도 강아지를 뭐 어디 대회에 내보내는 것도 아닌 믹스 강아지를 몇백만원에? 이걸 누가 사? 했는데 이걸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다 칩시다. 저를 제일 거슬리게 한 거는 여기에 써있는 설명들이었어요. 믹스이기 때문에 순종보다 유전병이 안심, 하이브리드 견종은 순종보다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그 밑에 글들도 기가 막혀요. 유전병이 없고 건강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폼애들은 슬개골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폼스키로 보고 있어요. 골든 리트리버보다 털도 안 빠지고 건강해서 너무 좋아요. 점점점. 진짜 이거는 조금 사기지. 물론 얼핏 들으면 진짜일 것 같죠. 골든 리트리버 50%는 암으로 죽고 한국 미니푸들의 70%는 슬개골 탈구가 있고 순종 고양이들의 심장병이나 다낭성 심장병들 그 품종 안에서 유전되는 비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순종 동물들이 믹스보다 수명이 더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순종이란 게 어떻게 생기나요? 그냥 뿅 하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종들 중에서 자연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유지된 종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개, 고양이, 숫배까지 품종들의 정말 많은 종들의 첫 시작은 다른 품종과 꾸준히 교배를 해서 색깔이나 크기, 체형 등을 개량을 통해서 새로운 외형과 특징이 고착화되고 새로운 품종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닥서라는 브리드들도 마스티프와 불독계열의 종을 계속 교배해서 생겨난 품종이죠. 잠깐! 다른 품종과 교배해서 새로운 색깔, 크기, 체형의 품종이 생겨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견종들이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뭐 하이브리드다, 디자이너 믹스다, 엄청 특이하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순종들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뭐뭐 두들, 뭐뭐 푸, 폼스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부르고 이름을 붙이고 인식을 하고 지속적으로 교배해서 만들어낸 순간 이거는 이미 한 품종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물론 당장은 똑같은 유전자 풀에서 데려온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교배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어떤 질병들의 확률이 순종에 비해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하이브리드 견종들이 견종들로 인식돼서 교배를 반복하니까 결국은 순종이랑 봤던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최악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섞였으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면은 미국 병원에 어쩌고 두들들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So many doodles. It's like that's all we've seen today. You need for 근데 병원장의 절반이 전부 다 두들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골든 리트리버가 걸리는 암이란 암은 다 걸려면서 스탠다드 푸들들이 걸리는 에디슨병, 당장 수술해야 되는 GDB 같은 것까지 전부 다 걸려서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최악 아니에요?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양쪽 병을 다 걸려서 오는 거예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들이랑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쯤 되면 럭셔리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끔찍한 혼종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너무 귀엽고 착하니까 그렇게 부르고 싶진 않지만 유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작은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아시아 심장 전문의신 윤홍경 원장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얘기하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한국은 비숑들이 그렇게 폐동맥 협착증에 자주 걸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다른 견종들은 몰라도 비숑이 폐동맥 협착증으로 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소위 말하는 미니 비숑이라는 애들이란 걸 알았어요. 작은 말티즈나 푸드를 섞어서 개량된 미니 비숑. 분명 그런 미니 비숑이란 품종을 개발하는 와중에 그런 유전자가 있는 말티즈든 뭐든 그런 애가 들어갔을 거고 그 견종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폐동맥 협착증이 이 종에 퍼진 거겠죠. 또 미니 허스키 같은 외모로 인기가 폭발하는 폼스키. 진짜 귀엽긴 한데 제가 지금 어린 나이에 심장병으로 입원한 폼스키만 두 달 동안 네 마리를 봤어요. 허스키처럼 고관절도 안 좋고 포메라니안처럼 슬개골 탈구도 많아요. 문제는 정작 허스키는 슬개골 탈구나 심장병으로 자주 입원하는 견종이 아니고 포메라니안도 고관절 이형성이 흔한 견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한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게 거의 없다는 거죠. 논문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믹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종이나 마찬가지고 고질적인 유전병을 갖고 있어도 이런 견종들이 이런 병에 걸릴 수 있고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하고 수의학 교과서에 실리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개들이 똑같은 걸 죽고 수십 년 뒤에 누군가가 이걸로 논문을 써야지 라고 할 때까지 정보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야 수의사들이 어라? 얘네 그냥 다 걸려서 오는데? 라고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미 일선에서 일하는 수의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골든두들, 골든리트리버가 걸릴 수 있는 거 다 똑같이 걸릴 수 있다고 어숨합니다. 폼스키, 시프, 카바숑 다 마찬가지예요. 섞였다면 얘는 양측의 유전병 요인을 일단 다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우리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에선 이미 디자이너 브리드라는 헛된 환상, 하이브리드 견종의 문제점 이런 식의 사실을 알려주는 기사가 많이 나갔어요. 믹스니까 건강하겠지, 순종보다 낫겠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들도 결국 똑같이 퓨어브레드와 마찬가지의 문제를 겪는다라고요. 순종보다 건강한 하이브리드견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건강하다 뭐하다 하면서 프리미엄 붙여서 비싸게 판다면 그건 사기예요. 개들도 아프고 양쪽에서 걸릴 수 있는 거 다 걸려서 와요. 근데 또 이러면 걔네들은 어떡해요? 그럼 뭐 없애라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근데 이게 품종을 없애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게 뭐 다 잡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그냥 관심을 안 가지면 돼요. 비숑이 푸들이랑 섞이든 소위 말하는 똥개가 똥개랑 교배를 하든 사실 누군가 원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놔둘 수만 있다면 품종이란 존재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동남아나 남미 가보셨나요? 그런데 가면은 길거리에 다니는 개들은 생긴 것도 정말 다양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각자 개성이 있고요.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세상에는 품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수요가 있는 이상 사라지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그러면은 적어도 더 문제를 만들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인류의 지식과 문화 수준이 발전하고 있다고 믿고 싶거든요. 자, 그러니 어떤 견종이 건강한가요? 라는 질문에는 그냥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답입니다. 약간 그 물리 법칙 같은 거예요. 무슨 견종이 건강하지? 뭐가 좋지? 하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인기를 얻는 순간 그 견종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자, 소위 말하는 럭셔리 디자이너 견종, 하이브리드 견종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귀엽고 착하고 이쁘고 좋지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서 몇백만 원을 주고 입양을 하고 싶어 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는 오늘도 병원에 넘쳐나는 두들들을 보러 갑니다. 자, 이상 미국 수의사였습니다.